다른 애들 갈 필요 없이 울세라나 써마지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왜 도대체 계속해서 다양한 레이더가 나오고 울세라 말고 다른 레이더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스마스층이 아닌 다른 층의 노화가 두드러지거나 얼굴 5개 층이 전반적으로 노화가 진행된 경우는 울세라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써마지, 필러, 실 리프팅 등 다양한 치료를 복합적으로 받으실 때 확실한 리프팅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락교TV 이승규 원장입니다. 울세라, 써마지, 레이저 시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울세라 레이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다소 포함된 영상임을 밝힙니다. 제가 피부과 전문의로 진료한 지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긴 시간 동안 수십 종의 리프팅 레이저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리프팅 레이저가 나오면 잠깐 유행하고 인기가 시들해지기를 반복하는 과정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리프팅 레이저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망설임 없이 써마지와 울세라를 고를 것 같습니다. 인기가 식지 않는 이유, 즉 다양한 리프팅 기기가 나오고 들어가고 반복되는 긴 시간 동안 가장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 바로 울세라와 써마지라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검증된 레이저라면 다른 레이저를 바를 필요 없이 울세라나 써마지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왜 도대체 계속해서 다양한 레이저가 나오고 울세라 말고 다른 레이저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비용이 매우 사악합니다. 아마 전 세계 피부과 레이저 시술 중 가장 비싼 시술 두 가지를 꼽자면 울세라와 써마지일 것입니다. 가격이 비싼 이유는 4 내지 60분의 긴 시간 동안 시술이 이어지며 1회 시술 시 소모품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들어간 높은 비용 대비 환자분들 간의 만족도가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레이저 시술을 하시는 원장님과 환자분들 모두에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울세라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분에게 울세라를 시술하거나 울세라 시술을 환자분의 피부 타입에 맞지 않게 대충 시술한 경우 효과가 매우 경미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이나 길거리에서 본 과장된 광고를 보고 온 환자분들의 기대 효과가 너무 높은 경우 역시 비용 대비 환자분들께서 간혹 실망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술 시 통증의 강도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느낀 수준의 차이가 있다 보니 어느 정도라고 수치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것은 울세라가 통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울세라는 효과 부분에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검증된 레이저이기 때문에 필요한 환자분이 제대로 치료받으신다면 분명 효과를 볼 수 있는 레이저입니다. 울세라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원리를 알고 가시는 게 좋겠죠? 먼저 울세라 리프팅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울세라 레이저의 원리와 우리 피부의 노화 원인을 같이 알아야 합니다. 울세라의 기본 원리는 하이프입니다. 하이프는 하이 인텐시티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의 약자입니다. 번역하자면 높은 강도에 초점이 맞춰진 초음파입니다. 즉 강한 초음파를 특정 깊이에 초점을 맞춰 더욱 강하게 만들어 조직을 손상시키는 원리입니다. 우리 얼굴의 피부는 크게 다섯 개의 층으로 구분됩니다. 피부층, 얕은 지방층, 스마스층 및 유지인대, 근육층 혹은 깊은 지방층, 뼈막 혹은 뼈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스마스층의 유지인대는 피부를 근육층과 뼈막에 고정함으로써 피부가 얼굴에서 처지지 않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층이 약해지면서 피부가 늘어지면서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마스층이 평균적으로 3 내지 4.5mm 정도의 깊이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에 울세라는 기본적으로 4.5mm 혹은 3mm 정도의 깊이에 초점을 맞춰 노화된 스마스층을 타겟팅합니다. 이때 초점이 3 내지 4.5mm 깊이에 있기 때문에 그 위쪽 피부는 손상받지 않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스마스층은 재색이 일어나면서 젊은 스마스로 바뀌면서 처진 피부가 다시 탄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울세라는 기본적으로 노화된 스마트층과 유지인대를 손상시킨 후 재생되는 과정에서 얼굴이 리프팅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치료 즉시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가 아니라 재생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입니다. 즉 최종적인 효과는 3 내지 4개월 정도 지나면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1, 2회 정도의 반복 치료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즉각적인 효과도 있기는 합니다. 이는 강한 레이저로 인해 일시적으로 피부와 근육이 수축하거나 얼굴에 약간의 붓기가 발생해 피부가 팽팽해 보이는 현상입니다. 얼굴의 노화는 스마트층 한 곳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개의 층, 피부, 피하 지방, 스마트층, 깊은 지방, 뼈 모두에 드러나게 됩니다. 즉, 스마트층이 아닌 다른 층의 노화가 두드러지거나 얼굴 다섯 개 층이 전반적으로 노화가 진행된 경우는 울세라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울세라 치료를 위해서는 피부과 원장님께 진찰을 받은 후에 효과가 좋은 케이스인지 판단 후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다섯 개의 층 전반적으로 노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서는 써마지, 필러, 실 리프팅 등 다양한 치료를 복합적으로 받으실 때 확실한 리프팅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울쎄라 통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울쎄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음파를 특정 깊이에 초점을 맞춰 조사함으로써 조직을 손상시켜 효과를 나타내는 레이저입니다. 조직을 손상시킬 정도의 레이저이기 때문에 치료 시 당연히 통증이 동반됩니다. 오히려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효과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울쎄라의 통증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의 통증인데요. 일반적으로는 3mm보다는 4.5mm 통증이 더욱 심한 편입니다. 더 깊은 곳을 타겟팅하기 때문이죠. 통증은 각자 느끼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참고 정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는 일반적으로 연고 마취로 진행하게 됩니다. 연고 마취는 일부 통증을 줄여드는 용도이기 때문에 완벽한 통증을 감소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통증에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 주사 마취나 수면 마취를 통해 시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쎄라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울쎄라를 받기 전에 이번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시술이나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더욱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락교TV 이승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